안녕. 오늘 하루랑과 함께 할 말씀은 나는 포도나무요, 너희는 가지라. 그가 내 안에,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.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. 아멘. 한 번 더. 나는 포도나무요, 너희는 가지라. 그가 내 안에,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.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. 아멘.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시고 친구들은 그 나무의 가지야.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가 열리지 않을 거야. 언제나 예수님 안에서 성장해가는 친구들이 되길 바래. 내일 또 만나. 안녕.